테니스를 배울 건데요 라면서 이런 질문을 네이버 지식인 테니스 분야에 올려주셨습니다. 내년부터 테니스를 시작하고 싶은데 원래는 사정상 기회가 없고요. 아카데미도 다니고 열심히 하고 싶은데 그때까지 무슨 운동을 하면 테니스에 도움이 될까요? 테니스에 필요한 근육이라든지 기초 체력도 그렇고 말입니다. 알려주세요. 이런 내용을 올려주셔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테니스는 이제 유산소와 무산소가 같이 그 효과적으로 활용되는 운동이기 때문에 평생 같이 할 수 있는 좋은 선택이고, 테니스를 하기 전에 좋은 운동 종목을 설명을 드리면 제가 추천하는 것은 수영입니다. 뭐 수영이야 폐활량, 근육, 유연성 이런 거 길러주는데 다 도움이 되고, 굳이 뭐 테니스뿐만 아니라 모든 운동에 다 도움이 된다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보명성이 좋은 운동이기 때문에 수영을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웨이트도 이제 힘이 있으면 좋은데, 이거를 이제 모르고 이제 뭐 몸짱 만드는 막 이제 근육 울끈불끈 나오는 이런 벌크 근육 만들어 놓으면 테니스에는 안 맞습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테니스를 막 라켓 무게 무거운 걸로 막 힘으로 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개념은 30-40년 전부터 벌써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념은 버리시고 웨이트를 하더라도 유연성과 함께 가벼운 근육을 빠르게 하는 속근을 만드는 운동을 하시고요. 무게 올려가지고 막 꿀꾼이 만드시면 도움 안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구기 스포츠와의 병행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예. 배드민턴, 라켓볼, 스쿼시, 뭐 골프, 야구도 병행하지 않는 걸 추천드리고요. 골프랑 야구랑 뭐 테니스가 메커니즘이 같니 어쩌리 저쩌리 하는데 원리상 같은 부분이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또 병행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테니스를 하시려면은 이런 라켓 스포츠들은 비추천이고요. 수영을 기본으로 하시고 웨이트를 하시면은 웨이트를 가벼운 그 운동으로 속건 만드는 운동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힘들면은 이제 줄넘기를 많이 하시는 걸 제가 추천드렸고요. 그 다음 제가 추천드리는 최근 종목은 필라테스입니다. 예, 필라테스를 하는 것이 유연성과 이 신체 균형을 맡기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운동들이 테니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미리 준비해서 하면은 좋은 운동이 되겠습니다. 테니스 서버가 발전하는 서브 비밀 노하우 무료 소책자를 받고 싶으신 분은 영상 아래의 상세 설명에 있는 무료 소책자 받기를 클릭해 주세요. 서브 비밀 노하우 소책자 영상 자료는 유튜브를 검색해도 보이지 않고 카페에서도 볼 수 없습니다. 오직 이 신청 버튼을 클릭해서 신청한 분들에게만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주소를 작성하시면 이메일로 영상을 보내드립니다. 수백, 수천 개의 영상이 등록되어 있는 테니스 서버 아카데미 채널에서 특정 자료를 보고 싶다면 테니스 서버 아카데미와 검색어를 함께 입력하십시오. 테니스 서버 아카데미 라켓, 그립, 부상, 장비, 레슨 등과 같은 키워드를 테니스 서버 아카데미와 함께 검색하시면 서버 아카데미 채널에 있는 좋은 영상 자료를 빠르고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테니스 서버 아카데미의 다른 영상은 좌측과 우측의 영상을 클릭해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오른쪽 아래의 구독 버튼과 영상 아래에 있는 좋아요, 엄지척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격려와 응원의 좋은 댓글을 많이 남겨주세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